쌍용 자동차의 새로운 수장으로 예병태 신임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쌍용차를 이끈 최종식 사장은 내수 판매 3위 안착과 해고자 복직으로 아름다운 퇴장을 이뤄냈다는 평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미 기자. 쌍용자동차가 29일 오전 평택공장에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예병태 최고운영 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예병태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마인드라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 글로벌 SUV 전문기업의 입지를 다지고 작지만 강한 회사로 만들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병태 대표이사는 1982년 현대차에 입사해 마케팅 임원과 기아차 유럽 총괄법인 대표를 거쳐 상용사업 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자동차 전문가로 꼽힙니다. 이후 지난해 쌍용차에 합류해 최근까지 마케팅 본부장 겸 COO를 맡아왔습니다. 신임 대표이사를 37년간 자동차 업계에 몸담은 인물로 선임해 쌍용차의 국내외 시장 공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예병태 대표이사는 내수 공략과 해외 다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쌍용차는 최근 손실 규모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16만 대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신차를 연이어 출시하며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유럽을 시작으로 중남미와 중동, 오세아니아 등으로 글로벌 판매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만 4천 대까지 감소한 수출 실적도 회복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노사 간 소통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유연한 사고와 아이디어의 빠른 실행이라는 가치로 작지만 강한 회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쌍용차가 올해 제도약의 원년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정세미입니다.